제주시청 공보실 이선희 수어통역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문장은 만나서 반갑습니다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습에서 따온 수어예요. 그래서 이 손끝이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붙이거나 옆을 붙이지 않고 마주보면서 만나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반갑습니다 수어는 표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의미에 맞게 표정을 지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상대를 만났는데 무표정으로 반갑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엔 상대방이 반가움을 느끼지 못하시겠죠. 그럼 반가운 얼굴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반갑다는 인사를 수어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